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리진 이펙츠의 페달들은 압도적인 성능과 사운드, 간편하면서도 정교한 컨트롤, 견고한 내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연주자들의 관심을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를 재현한 할시온 블루와 클래식 스크리머 사운드를 재현한 할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해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두 대고요. 네네네. 같이 올려놓으니까 정말 영롱하네요. 그죠 그죠. 네, 할시온 블루와 할시온 그린입니다. 이 실제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듀얼 페달로 블루스 브레이커와 스크리머를 합친 페달도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. 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샬 계열, 그러니까 블루스 브레이커 계열과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을 융합해서 스택해서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할시온을 이용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연주를 했을 때, 사운드를 들었을 때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될까? 이 걱정은 1도 없었지만 정말 좋을까? 라는 생각은 잠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살짝 소리를 들어봤을 때 엄청 훌륭한 그죠 그죠.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맞아요 맞아요. 훌륭한 사운드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눌러서 한번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할게요. 네. 처음부터 그냥 가는 거죠. 네. 훌륭하죠 그냥. 저희가 항상 이펙터 타임즈나 플레이어스 가이드 뭐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이용해서 비유를 할 때가 많은데 진짜 진국 이 합성 조미료 같은 건 일도 쓰지 않고 진국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맛이 진짜 어떠한 합성 조미료를 쓴 음식들보다 훨씬 고급지고 훨씬 맛있는 감칠맛도 넘쳐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할시온 시리즈 두 개의 궁합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하나씩 한 번씩 들어볼게요. 저번 시간에 들어봤지만 네. 좋습니다. 지난 시간에 들어봤지만 정말 멋진 사운드 할시온 그린 볼륨 약간만 네. 좋습니다. 이 기타를 치는 연주자
이 시청자분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연주자분들이라면 조금은 공감할 수도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. 자기 페달보드 위에 정말로 그 존재만으로 든든함을 선사하는. 맞아요. 나는 이 페달이라고 좀 끝까지 간다. 라는 페달들이 있는 반면에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. 뭔가 이렇게 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언젠간 내가 다른 이펙터를 구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빈티지 코러스일 수도 있고요. 그죠? 아니면은 뭐 가격이 정말 비싸서 구입을 못 하는 거일 수도 있고. 내가 저 이펙터는 언젠가 갈아치울 거야. 라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죠. 근데 이 할시온 시리즈가 페달보드에 올라가 있으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얘랑은 좀 끝까지 가야겠다. 그리고 그 무한히 주는 그 든든함과 신뢰감을 선사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연주자들한테 정말로 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. 요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. 네. 오리지널 브루스 브레이커랑 808 모드로 해서 두 개를 물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볼륨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하는 김에 조금 더 솔로톤이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좀 잡아볼게요. 솔로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좋습니다. 다음은 이쪽은 모드로 바꾸고 사운드 한번 더 볼게요. 자, 마지막으로 요 스위치도 둘 다 가운데로. 네. 아우 좋습니다.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고 저는 다음에 혹시나 준비가 된다면 할시온 골드 올려서 해봐야겠네요. 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. 일단은 지금 할시온 시리즈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속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 현빈님이 특히나 이 그린 오브 드라이브 요 거를 굉장히 극찬하셨죠. 뭐 저도 네. 극찬하긴 했지만 특히나 현PD님이 이때까지 나온 튜브 스크리머류 중에서는 나는 할시온이 최고였던 것 같다라고 사실 뒤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뭐 저 또한 이 시리즈가 얼마나 훌륭한지 대해서는 이미 뭐 리뷰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저도 이제
들어서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이제 이그 하이시온 처음에 이제 유튜브 스크리머 복각이 나왔을 네. 때그 구매하신 뮤지션들 아티스트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거 보면 이유일 텐데 심지어 이번에 블루스 브레이커 복각도 나왔고 그리고 센타우르까지 해서 이세 개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? 못 잡을 사운드가 없지 그죠? 않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오리지니 팩츠가 주는 이 외관에서 오는 이 묵직함 그리고 굉장히 어쨌든 신경 써서 만들고 있고 부품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정말 오밀조밀하게 잘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뭔가 그냥 이 드라이브 계열은 뭔가 이게 아유 나는 뭐더 이상 그죠? 뭐 됐다 뭐 그냥 특이한 거나 네. 영입하자 뭐 특이한 소리 나는 뭐뭐 드라이브류도 그뭐 다른 것들 네. 많잖아요 뭐 퍼즈가 됐던 간에 뭐뭐 뭐 신기한 소리 나는 좀뭐 되게 독특하고 뭐 그런 애들로 눈이 가지 약간 그 정석적으로 있어야 되는 베이스는 끝났다 약간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이 오리진 이펙처를 리뷰할 때마다 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. 노브를 한 번만 돌려봐도 이게 왜 명품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, 연결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라도 노브를 한번 돌려보는 것만으로, 아, 이 이펙터가 왜 이렇게 이 저희들에게 고평가를 받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페달이기 때문에,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두 친구는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찰백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.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. 타임즈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됩니다.